하이엄 준비하는 중입니다. 제가 이번 주 주말에 출국을 하거든요. 6박 7일 일정으로 상하이를 갑니다. 왜 이렇게 길게 가냐면 중국 비자까지 만들면서 가는 여행이고 하니까 상하이 다시 안 와봐도 될 만큼 아쉽지 않게 여행을 해보자 싶어가지고 6박 7일 일정으로 갑니다. 쫑 알못이어가지고 몰랐는데 상하이에 예원이라는 또 관광지가 있더라고요. 제 이름이 또 예원이잖아요. 예원에 한번 가보려고요. 예원에 간 예원. 이번에 상하이 같이 가는 친구가 유럽 여행 같이 가는 친구거든요. 뉴드띵의 사장님인데 이 친구랑 저랑 진짜 좀 비슷하거든요? 가끔씩은 거울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격이나 그런 게 너무 똑같아가지고, 여행하는 스타일도 무게에게 즉흥적인 스타일이어가지고, 예원 같은 곳이나 뭐 디즈니 같은 가볼 만한 곳들만 찾고, 세세한 계획이 없어요. 저는 그냥 여행 한번 하면 좋은 사람이고, 뭘 해야 돼, 뭘 먹어야 돼, 뭐 이런 거는 크게 없거든요? 진짜로. 영상 보는 애들이, 아, 저기 가야 되는데, 그거 먹고 와야 되는데 하면서 막 답답해하고, 안타까워하고 하는데, 저는 괜찮습니다. 여행을 하고 왔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은 사람이라서 괜찮고요. 친구가 저랑 유럽 갔을 때 저희가 막 되게 뭘 보고 즐기고 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친구가 그래도 유럽에서 뭔가 기운, 영감을 되게 많이 받고 자기 브랜드 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친구는 많은 걸 보고 느끼고 왔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저는 진짜 안전하게 안 싸우고 무탈하게 돌아오는 게 상하이 여행 목표고요. 제가 저번에 삿포로 갈 때도 선글라스를 하나 너무 사고 싶었는데 괜찮은 선글라스가 없어서 백눈으로 돌아다녔거든요. 눈뽕을 너무 많이 당했어요. 제가 속눈썹이 남들보다 없는지 눈뽕이 진짜 심해요. 밖에서 눈을 못 떠요. 선글라스 사고 싶어가지고 신세계 가보려고요. 그리고 아직 덜 풀렸는데 담이 걸려가지고 지금은 좀 많이 풀려서 목이 좀 돌아가는데 담이 왜 걸렸나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요새 백팩을 메고 다녀서 이게 어깨에 좀 무리가 갔나 싶기도 하고 프로필 찍은 것도 사진 추려가지고 전달 드려야 되거든요. 11장이나 골라야 돼가지고 미치겠어요. 적나라한 내 얼굴을 이렇게 바라보는 게 너무 오랜만이어가지고 집에서 화장할 때 말고는 거울을 안 보거든요. 갸륵한 척하는 내 자신을 보는 게다 너무 웃겨가지고 차입 서비스 반팔 티 입었다가 줄무늬 티로 바꿔 입었어요. 가방은 히어 토트백 위에다가 초콜릿이랑 카드 지갑이랑 에어팟 짝퉁 호주머니 챙겨갑니다. 근데 제가 밖에서 카메라를 켤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바이오던스 쿠션이랑 3C 립 루에트 화장품 파우치. 짜잔. 다녀오겠습니다.
집에 왔습니다. 제가 오징어 카메라를 챙겨갔는데 백화점에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카메라를 못 켰습니다.
이번에 서울 갔을 때 친구가 수루비 봐줘가지고 고마워서 템버린즈에서 친구 선물 하나 샀어요. 제가 콩비님한테 손소독제를 선물 받았는데 너무 잘 쓰고 있거든요. 약간 빅토리아 시크릿? 그런 느낌으로 엄청 달달한 향이 난단 말이에요. 너무 잘 쓰고 있어서 손소독제를 하자 싶어가지고 템버린즈 갔는데 립밤이 있더라고요. 친구가 저희 집 올 때마다 맨날 립밤을 찾거든요. 립밤으로 해주는 게 더 유용할 것 같아서 립밤으로 골랐어요. 제가 아디다스 숏팬츠 너무 잘 입고 있어서 아디다스 반바지 하나 더 샀습니다. 매장에서 입어볼까 하다가 지금 입고 있는 게 다 X스몰이어가지고 그냥 X스몰로 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두께감 있는 저지 소재거든요. 이거는 비닐이더라고요. 두께, 색깔, 소재 여름에 입기 좋은 재질이라서 이 반바지로 했습니다. 3번입니다. 오즈모 초점이 너무 잘 잡히더라고요. 캐논보다 낫다. 운동할 때도 입고 요새 아디다스 바지 유행이잖아요. 평상시에도 편하게 입어보려고 합니다. 흰 바지기도 하고 소재가 얇아가지고 알프가 비칠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자라에서 치마 두 개 샀는데 요즘 많이 보이는 롱스커트인데 밑에 스트링이 있어가지고 밑단을 조여서 벌룬핏 느낌으로 호박 치마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두 가지 스타일링이 가능한 하얀색 롱스커트 샀고요. 다리 길이 이슈로 X스몰 사이즈로 했고요. 55,900원. 따로 안감이 있진 않아요. 이너가 많이 비칠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난쟁이 똥자루인데 발목까지 오는 롱데님 스커트에 대한 로망이 있어요. 자라가 구경하는데 롱데님 스커트가 있는 거예요. 입었는데 진짜 제 발끝까지 와가지고 아 이거다. 제가 찾던 진짜 졸라긴 롱데님 스커트입니다. 아쉬운 점은 바지가 앞이 트여있거든요. 가랭이까지 찢어져 있어가지고 입기 좀 애매할 것 같긴 했는데 일단은 품어보자 싶어가지고 기장 때문에 X스몰로 했고 이것도 55,900원짜리예요. 컬러도 여름에 입기 좋은 연청이어가지고 나시나 크롭티 같은 거 입고 입으면 예쁘겠더라고요. 그래서 품었습니다. 그리고 모던하우스에서 사온 거 모던하우스 시어서커 퀸 패드 여름 바지 이거를 장만했습니다. 이게 원래 69,900원인데 3만원이나 할인해가지고 39,900원인 거예요. 안 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근데 색깔이 너무 많아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일단 답정너예요. 제가 좋아하는 블루로 갔습니다. 베이비 블루 색이어가지고 감성이 있더라고요. 시어서커 겹이불 퀸 사이즈 이불까지 블루로 맞춰봤고요. 이불은 32,900원이었거든요. 퀸 사이즈 이불이 어떻게 3만원? 그리고 시어서커 베개 커버. 베개 커버는 스트라이프로 나름의 포인트를 줘봤습니다. 베개 커버는 개당 13,900원이었고요. 제 베개가 두 짝이어가지고 두 개 샀습니다. 허즈 면으로 된 블랑켓도 하나 샀습니다. 면이 얇은데 되게 부드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소파에 놔두고 쓰기 좋을 것 같아서 담요도 하나 품었어요. 39,900원. 너무 귀여운 색조합 미친어치마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샀습니다. 깝치마를 두르고 요리하지는 않잖아요. 15,900원밖에 안 해가지고 자기만족 플러스 감성 브이로그용으로 하나 들여봤고요. 여러분들은 모르셨겠지만 추구하는 브이로그는 감성 브이로그예요. 집에서 이렇게 요리를 하면은 감성 브이로그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선풍기도 하나 샀어요. 하나 있으면 좋잖아요. 짜잔. 이거는 9,900원밖에 안 하는 거예요. 가격이 너무 헐어가지고 안 살 이유가 없었다. 고리가 있거든요. 백팩 같은 그런 가방에 걸 수도 있고 이렇게 세울 수도 있어요. 스타입 케이블로 충전해서 쓰는 핸디 선풍기고요. 쪼끈한데 제법 시원하더라고요. 1단, 2단, 3단 대박이죠. 제가 뚜벅이잖아요. 올여름은 이 선풍기로 뚜벅이 삶의 질을 조금 올려보려고 합니다. 이불은 빨아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내일 아침에 빨아서 세팅해서 쓰려고요. 제가 에어컨을 샀거든요. 이게 원래 내일 설치될 예정이었는데 삼성에서 딜레이가 돼가지고 모레 설치하기로 했어요. 기다리고 있었는데 캔슬돼가지고 너무 슬픕니다. 배고파서 밥 시켜 먹으려고요. 눈치 채셨겠지만 제가 또 집 밖 권태기가 왔어요. 밥 시켜 먹어야겠습니다. 무슨 행동이요? 감은 좋지만 뭔가 어색한 형태는 다행이야. 민간 주소는요? 아니 단정이란 말. 신고하면요. 지금 이 상황을 뭐라고 어떻게 설명하시게요? 그렇게 세상이 다 알리시려고요? 너무 걱정도 안 돼? 재진 씨한테 더 화가 나요. 아니지. 우리 재진이도 내가 너무 방심을 한 것 같아. 신고. 신고부터.
이 집 수육 김치가 진짜 맛있는데 배달 실수하신 것 같아요. 김치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 김치 잘라왔어요. 양이 워낙 방대해서요. 그러면은 지은 씨 행방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완전히 주적 주인공. 응? 저 원장이잖아. 계속 남쪽. 어깨가 아침보다 많이 괜찮아졌습니다. 세수하는 이 동작도 너무 힘들었거든요. 목이랑 어깨 마사지를 계속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아침보다는 많이 나아졌어요. 마스크팩 붙이고 자려고요. 잘했어. 잘했어. 밟지 말라고. 아, 똥이라고. 똥. 쓱배송 도착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호다닥 주문했는데 운이 좋아서 당일날 바로 받아봤습니다. 장바구니에 맨날 들어있는 노브랜드 990 물티슈고요. 부채살, 삼겹살, 크래미. 제가 오렌지 좋아해서 오렌지를 또 한 봉다리 샀는데요. 카라카라 오렌지가 맛있는데 안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오렌지로 샀어요. 그리고 대추방울, 토마토. 지금 딱 열무비빔밥 먹기 좋은 계절이라서 열무김치 한 봉다리 샀습니다. 페퍼론치노 다 먹어서 새 페퍼론치노를 샀습니다. 그리고 쌍추, 양파, 오이 다섯 묶음 할인하고 있길래 다섯 개짜리로 샀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기리우유입니다. 습배송 하울 끝! 올리브영에서 카카오페이 할인도 하고 오늘 드림으로 주문하면 또 할인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쪼개서 주문했어요. 카카오페이 2,000원
할인받고 주문하고 오늘드림으로 픽업하고 2,000원 또 할인받아서 올리브영 가서 방금 픽업해왔고요. 요새 머리가 너무 푸석푸석해가지고 노워시 트리트먼트 힐링버드꺼 하나 사봤습니다. 아임비타 이뮨샷 재미었고요. 시크 면도기 잔망루피랑 콜라보 했더라고요. 이 몸탱이도 좀 오래 쓴 것 같아가지고 세일기간이라서 하나 사봤어요. 바르시자 거의 다 써가서 이번에는 자몽형으로 새로 사봤고요. 메이크업 헤어핀 요것도 사봤습니다. 올영몰에서 주문한 거는 배송 중이어가지고 아마 내일이나 도착할 것 같습니다. 다진 마늘 넣어서 살짝 갈색빛이 돌 때까지 천천히 볶아줄게요. 오늘 점심은 원팬 알리올리오입니다. 액젓을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색이 좀 가긴 했는데 잘 먹겠습니다. 워띠어 점이 좋아? 점 좋아해요? 좋아해요? 선 상하이 가기 전에 영상 두 개 올리는 게 목표여가지고 영상 편집을 바지런히 해보려고요.
오늘 저녁은 지중해식 사라다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잤어요. 잘 잤어요. 응? 네. 술은 비켜. 이 술은 비켜. 세이블 덮고 어제 하루 잡았잖아요. 피부를 덮었을 때 피부에 닿는 느낌이 까실까실한 느낌 아니고 가실가실해가지고 되게 시원하거든요. 여름에 사실 더운 것보다 그 습한 게 더 짜증나잖아요. 이 시어스코 소재가 통기성이 워낙 좋아서 이불 덮고 있으면 찹찹하거든요. 선풍기 바람 맞으면서 이불 덮고 자니까 뭐 더워서 이불 무거워가지고 막 답답해가지고 깨는 일도 없고 그래서 어제 완전 꿀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패드에 고정밴드가 있어서 침대에 이렇게 고정시킬 수 있거든요. 자고 일어나도 패드가 밀리지 않아서 이것도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름에 땀 많이 흘리고 그러는데 시어서커 소재인데다가 두께도 얇아서 세탁했을 때 진짜 빨리 마르고 또 변형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빨아서 깨끗하게 쓰기 좋아요. 에어컨 기사님이 한 시간쯤 뒤에 방문하신다고 해가지고 에어컨 자리 청소를 좀 해보려고요. 여기가 딱 에어컨 자리인 게 배관 자리가 여기 나 있어가지고 기사님한테 사진 보여드리니까 이거 그냥 제거하고 배관만 다시 빼면 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뭔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한 시간 정도 걸리겠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동안 배관은 흑자로 가려놓고 살았는데 이제 드디어 저 꼴보기 싫은 배관이 사라집니다. 이게 다 이수름 발사타 흔적인데요. 침자국 나서 엉망진창이거든요. 담요 덮어가지고 담요로 살짝 가려봤습니다. 밋밋한 기본 소파에 이렇게 톡톡 튀는 색감의 블랑켓을 올려두니까 인테리어 포인트까지 되더라고요. 몸에 달라붙지도 않고 시원하고 가벼워서 좋아요. 오늘 점심은 소고기 정식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고구마, 비트, 바노바, 시금치 중에 저는 시금치로 시금치 쿠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이씨. 내가 만든 쿠키 좀 시켰다가 수름이 먹여보려고요. 수름이 먹고 싶어요? 왜 먹고 싶어요? 이 수름 먹고 싶어요? 먹고 싶어요? 먹고 싶어요? 수름 수름 하이파이 손 아니 기다리고 기다리다 올리브영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제가 사프로 갈 때 이거를 기내 캐리어에 넣어갔거든요. 이게 액체류로 분류돼가지고 공항에서 압수당했어요. 제가 밤마다 요거 하는 걸 좋아하는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가지고 올리브영 세일 기다렸다가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친구가 추천해줘서 이번에 사본 필소 코팩이에요. 풀리오 쪼가리 마사지기를 한번 써봤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이 목 어깨 마사지기가 새로 나온 거예요. 살까 말까 살까 말까 하고 있었는데 올영에 풀리오도 팔더라고요. 최저가는 아니었는데 쿠폰 먹이고 뭐 이래저래 하니까 올리브영에서 사도 나쁘지 않은 조건이어가지고 올영에서 샀습니다. 어깨 담 이슈로 어깨가 무지하게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바로 써보려고요. 대박 무겁고 큽니다. 기계압으로 어깨가 엄청 주물러지는 그런 거더라고요. 설명서를 정독해보고 어깨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이거 어깨에 잠깐 올려놨다가 저 방금 잠깐 녹았거든요. 와.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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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책. 요거 며칠 전에 나이키 매장에서 써본 모자인데 그때 안 샀어요. 집에 왔는데도 계속 생각이 나가지고 인터넷으로 주문을 했습니다. 매장가가 39,000원이었는데 인터넷으로 만원 싸게 29,000원대에 샀습니다. 제가 머리가 커서 미디움은 낑기거든요. 라지로 샀어요. 그냥 깔끔한 나이키 로고 이렇게 박혀있는 기본 버킷 셋입니다. 흰색이랑 검정색 두 개 있었는데 여름이고 해서 하얀 걸로 사봤어요. 제발. 비자 센터에 비자 찾으러 가는 날입니다. 마린시티에 있는 중국 비자 센터를 지금 세 번째 갑니다. 풀리오 그 마사지기로 어제 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어깨를 네 번 조졌거든요. 담 걸렸던 게 풀리오. 30분 안에 준비 다 해서 출발하는 게 목표예요. 30분 안에 준비하기 성공. 가르마를 원래 이렇게 탔었는데 이렇게 바꿔봤거든요. 어때요? 이번에선 힐링버드. 향이 되게 좋아가지고 틈틈이 뿌려주고 있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오늘 저녁은 삼겹살입니다. 잘 먹게 했습니다. 밥도 먹었겠다. 흐름이랑 산책 한 사발이 하고 나간 김에 복권도 좀 사오려고요. 제가 스피또 만원치 당첨된 게 있어가지고 스피또랑 로또로 바꿔오려고요. 다녀오겠습니다. 어제 에어컨 설치하는데 기사님이 멀티탭을 따로 써야 된다고 하나 사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집이 구축이고 집에 전기가 나간 적도 있어가지고 기사님 말씀을 받들어 에어컨용 대용량 멀티탭을 구입했습니다. 에어컨이랑 실외기 전선이 두 개거든요. 그래서 2구짜리로 샀고 이렇게 꽂으면 된디. 이 순간만을 기다렸습니다. 자기 전에 풀리오로 어깨 좀 조지고 자려고요. 한 타임에 마사지 딱 15분 되거든요. 그래서 누워서 유튜브 좀 보면서 마사지 하고 자려고요. 이거 해보니까 앉아서 하는 것보다 누웠을 때 딱 이 기계랑 제 목이랑 딱 밀착이 돼가지고 제대로 조져지더라고요. 뜨뜻한 모드도 설정을 할 수 있어요. 뜨끈뜨끈하게 어깨 조지는데 사람을 녹이더라고요. 상하이 여행 며칠 안 남았는데 남은 시간 동안 준비 잘 해가지고 즐겁고 안전하게 무탈히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영상은 상하이 여행 브이로그가 될 것 같고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